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86년에 태어나신 병인년생 호랑이띠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주역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86년도에 태어나신 호랑이띠 2023년도에는 사업을 시작을 하셨다거나 혹은 어떤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기에 상당히 유리하세요. 장기적인 안목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가셔야 되시고 어떤 적금을 붓는다거나 또는 주식 형태로 내가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꾸준하게 나아가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금전은 부분에서 상당히 이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혹시 새로운 사업을 개업하시는 수순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신중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운 자체가 강한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거 말고요. 장사나 뭐 투잡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창업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어떤 그 스타트업을 내가 사람들을 뽑아서 창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다소 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곰곰이 하실 문서에 사인하는 문서운, 또 이동하시는 이사운,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매매를 할 건데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곰곰이 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사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미루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리고 현금화를 시키기 위한 매매도 마찬가지인데 이 매매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실 테지만 내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의 좀 일만 많고 본인에게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매매도 되도록 미루시고 이사도 되도록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년 동안만이라도 좀 이 부분은 때를 좀 미루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 또 어떤 장시간의 시험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를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큰 시험 있잖아요. 어떤 국가고시를 준비를 한다거나 내가 큰 어떤 글로벌한 지금 현재 어떤 자격증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운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자잘한 시험들, 하위급에 해당하는 시험들은 응시가 가능하시고 그 부분도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겠습니다. 결혼을 지금 연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3년 동안 사회적으로 좀 큰 혼란을 겪었었잖아요. 그분 이제 지금 녹화 시점이 2022년도 9월 29일인데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어서 결혼식도 많이들 아마 미뤄놓으셨던 분들, 보류하셨던 분들 진행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근데 장기간 교제를 하신 분들이라면 결혼에 당연히 꼬리는 하실 거지만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황, 뭐 6개월도 안 됐다, 3개월도 안 됐다 이런 분들은 성사가 좀 어려운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누군가와 송사에 지금 휘말려 있는 분들, 휘말려 계신 분들,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이 상황에서도 상당한 좀 진척이 힘들고 어려움에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어떤 큰 변화를 주지 마시고 되도록 이 부분은 좀 안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흐름대로 가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고 내가 항소를 한다거나 또 협의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2023년도에 나는 무조건 해외여행 갈 거야, 뭐 어디 갈 거야, 다녀올 거야, 6개월 살다 올 거야, 이런 장거리 지금 출장이라던가 여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계획을 잘 짜셔야 운대로 가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거리 여행에 대해서 내가 즉흥적으로 떠나게 될 경우 사건 사고들이 좀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부분도 이동운과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미루시는 것이 좋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리고 장거리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겠다. 그렇다면 좀 계획을 철저하게 짜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통운을 가지고 제가 주역을 응용을 한
월별 흐름을 이제 주역 타로로 직장운, 사업운,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운, 세 번째로 애정운 이 흐름대로 펼쳐볼게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양력으로 1월달부터 사업운과 직장운, 금전운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운은 표기는 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다 포함된 해석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양력으로 1월달 보시면 거미줄이 촘촘하게 지금 짜여져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 괴의 이름은 풍천소축입니다. 수입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출발로 보여집니다. 양력 1월달부터 아직 새로운 해의 시작은 2월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 2022년도 이민년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상황인데 꾸준하게 모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입도 문제가 없겠지만 나가는 돈도 상당히 원활한 밸런스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그 금전운이 있는 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밸런스가 잘 맞을 때 여러분들이 잘 모아놓으셔야 됩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의 추진적인 면에 있어서는 내가 상대방의 답을 좀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이 거미줄을 짜는 시간처럼. 그래서 이렇게 1월 달은 순조롭게 흘러간다. 대체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럼 양력으로 2월 달은 어떤 상황이냐. 또 이제 이것도 나쁜 카드가 아니거든요. 풍수환이라고 해서 바람이 이 물 위에 포개어진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 띠가 바뀌면서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1월에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2월 달에는 새로운 일에 풍덩하고 뛰어들 수가 있어요. 아까 개업하시는 거 조금 신중하시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대체적으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거나 뭐 해외 사업에 내가 좀 더 순탄하게 뛰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작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금전이나 자산에 대한 관리를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말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영을 하시는 입장이라면 더더욱 사람들의 구설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그런 구설과 평판이 본인의 앞날에 지장을 좀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그 다음 3월 달 이제 봄이 바야흐로 찾아왔고 택례수라고 하는 괴가 지금 잡혔는데요. 3월부터는 운이 굉장히 좀 꽃이 피네요. 2월 달에도 수입의 증대가 있었습니다만 3월 달에도 돈의 흐름이 상당히 왕성합니다. 상반기 출발이 아주 괜찮네요. 꾸준하게 내가 하시던 분야에 계속 종사를 하시고 또 상대방으로 들어오는 인연들도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보다는 좀 노련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투자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도 살펴보자면 4월 달이 상반기의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멀리 새떼가 지금 새들이 떼를 지어서 어딘가로 멀리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 보이실 텐데요. 나가는 돈이 좀 더 많고 에너지 소모가 좀 더 많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4월 달에는 본인이 앞장서지 마시고 조금 뒤에 물러나서 지켜보시는 좀 묻어가시는 있는 듯 없는 듯 티나지 않게 사람들 속에서 좀 신비로움을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여유가 있다고 2, 3월 달에 어느 정도 올라온 수입을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보증을 서준다거나 돈을 빌려준다거나 이런 형태는 하셔도 안 되고 그렇게 하실 경우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 첫 번째 고비고요. 4월 달 운이. 그 다음 행사가 많은 5월 달 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그려진 카드가 있는데 내가 크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운이 이제 들어왔어요. 자, 이것이 바로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뉴스에 좀 자주 나왔던 괴 이름이죠. 아주 수입적으로 좋아요. 본인이 바라시는 여유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도 할 수 있고 이 5월에 사실 선물 주고받을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금전은 상당히 괜찮고 또 사업하시고 자영업하시는 분들께는 실적이나 매출이 상당히 좀 희소식이 들리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때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6월 달로 넘어가서는 자, 내산속가기로 지금 바뀌었네요. 양력 6월 달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을 좀 내셔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들어오는 돈이 조금 주춤합니다. 실제 6월 달 들어서. 나가는 돈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6월 달에는. 불필요한 곳에 혹시 내가 신경 쓰거나 돈이 나가고 있진 않은가. 고정비 지출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되시고 의외로 어떤 분야에서 소급돼서 한꺼번에 뭔가를 이제 납부를 해라라고 뭐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랑 내가 좀 대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크게 하실수록 6월 달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자잘한 일을 하시거나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는 큰 어려움은 없고요. 새로운 시도는 다소 불리합니다. 6월 달에. 하시던 걸 그냥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로 넘어가서는 자 양력으로 이제 휴가철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앉아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풍택 중부라고 하는 괴입니다. 중부는 나를 좀 더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겠네요. 주변 분들께 내가 오히려 베풀어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되고 금전과는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좀 고달퍼질 수가 있는데 기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일을 또 기존의 일을 하고 계신데 다른 일에 대한 유혹 또는 제안이 들어와서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사정은 좀 마음이 복잡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직장생활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속사정은 이제 위기에 몰려 있다거나 까딱 잘못하면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속사정은 좀 복잡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직급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베풀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베푼다는 것은 기증을 한다거나 기부를 한다거나 또 봉사활동을 다닌다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의 자산의 일부 이제 좀 에너지의 힘을 빼주는 거죠. 그게 7월 달에 좀 사실 필요합니다. 안 쓰는 물건들 어려운 분들께 나누어 주시고 아니면 이제 그걸 금전으로 바꿔서 빨리 소진을 하는 방법도 그 개운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추가 들어와서 가을로 바뀌기 시작하는 아직까지는 더운 8월 달의 운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좀 가성비 있게 가셔야 되거든요. 금전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간의 신뢰 문제, 대인관계에 대한 약간 애로가 예상이 되고요. 8월 달에 나랑 잘 맞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다른 생각이 있어서 내가 좀 당황해 할 수 있고 아니면 등을 돌리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과. 그래서 함부로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 적절한 일을 이제 시도를 하고 싶은데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고민이 나름 깊은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8월 달에.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더라.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이 8월 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9월 달로도 넘어가거든요. 9월에는 내택김이라고 하는 지금 괴가 나와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면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직장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뭐 자동차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목돈이 없어서 카드를 내가 또 좀 과하게 쓰게 된다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께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된다거나 또 내가 새로운 어떤 직장으로 옮기기로 했었는데 가을이 되면 또 이직철이잖아요. 새로운 직장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제 그런 부분이 취소가 돼가지고 내부 사정 때문에 진행이 좀 잘 안 돼서 또는 무시당하는 일, 내가 하대를 당하는 일이 생겨서 나름 좀 마음의 고생이 고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0월 달로 넘어가서는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기존의 판을 뒤집을 만한 상황이 생기겠네요. 이게 택화역계라고 하는 건데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창작업에 종사를 하신다거나 연예계 쪽에 방송업을 몸담고 계신 분들이라면 10월 달에 상당한 히트작을 낼 수도 있고요. 예술 산업이 아닌 그냥 일반 업종에 계신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판을 깔아놨고 전혀 해보지 않았던 경험이 없었던 일에 용감하게 뛰어드는 상황이시고요. 기존의 판을 뒤집는다는 것은 변화를 시도하기에 적절하다는 뜻인데 이건 이제 초조해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천천히 가시면 돼요. 월, 운 자체가 천천히 가시면 돼요. 서두르시게 된다면 11월 달에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11월 달이 이 하순경에 일어나는 마지막 고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물 두 개가 포개어진 가미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폭포가 지금 쫙 쏟아보고 있죠. 까딱 잘못하면 이 폭포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과하게 내 그릇보다 좀 많은 돈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하시기에는 또 어렵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11월 달에는 다른 사람 일에 관여 없이 나서거나 간섭을 한다거나 돈을 빌려준다거나 이런 일들은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 12월 달 이제 마지막으로 볼 텐데 자 12월 달은 뇌지혜라고 하는 괴가 지금 나왔네요. 목돈이 들어옵니다. 목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11월 달에 안 좋았던 운을 어느 정도 그 커버를 좀 쳐줄 텐데 순서대로 나가시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또 새로운 일도 해외로 뻗어나간다거나 내가 새로운 일을 내년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시기도 괜찮은 상황인데 상당히 많은 돈을 쓰시게 될 거예요. 또 기차를 탄다거나 비행기를 탄다거나 좀 장거리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많아서 이 부분도 필요 없는 이동이 있다면 그건 좀 가지치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사업은 금전은 직장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바로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월 달부터 가볍게 건강운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입니다. 자, 뇌천대장괴부터 나왔네요. 1월부터 혹시라도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꾸준히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랫괴가 탄탄하게 양계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건강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월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제 띠가 바뀌어서 양력 2월 달부터 해가 진짜로 개면연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고비가 되겠네요. 자, 천산론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움츠러들어 있는 모양새고 평상시에 내가 건강관리에 좀 소홀했다면 운동도 안 하고 거의 뭐 일반인처럼 식습관도 자극적인 음식 위주로 드셨다. 그런다면 2월 달에는 좀 아플 수 있어요. 좀 자주 아플 수가 있고 약이나 의사분들의 그런 진료를 받으셔도 그때뿐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반대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잘 보이시나요? 이 1월 달에는 위에 두 개가 음이었고요. 딱 반대거든요. 2월 달에. 아래가 반대로 음이죠. 음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양과 음이 바뀌어 있어요. 1월에 문제 없었다면 2월에 아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1월 달부터. 우리 범띠생분들 주로 좀 돌아다니시거나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신다거나 22년도에 어떤 상처받은 일이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하신다면 1월까지는 그래도 자기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양력으로 3월 달은 어떠하냐? 양력 3월 달. 자, 보시면 뭔가 지금 큰 에너지가 두 개가 지금 포개어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판을 뒤집는 마치 지각판이 하나 이렇게 엇물려서 놓여있는 불의 고리처럼 바로 화택교라고 하는 괴거든요. 그림 정말 잘 그렸네요. 스트레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드디어 이제 터집니다. 3월 달에 참았던 게 확 터지고 이제 일 너무 무리하게 하셨던 분들 3월 달에 쓰러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아니면 이제 회사나 사업장에서 내가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무리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3월 달에. 그러니까 너무 과중한 업무 또 과한 압박감 이런 것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요가를 좀 추천드리고요. 남성분들은 스포츠에 좀 시간을 배당을 하셔서 좀 이걸 본인만의 스트레스 푸는 걸 해주세요. 몸으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몸으로 일단 풀면 정신이 따라가거든요. 그나마 좋은 것은 하루에 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걷기라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4월 달로 넘어가시게 된다면 이제 만드셔야 돼요. 몸을. 그래서 좀 배고프게 적게 드시고 또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다소 좀 손해를 입는다,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너무 일이나 가정에 배분을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좀 이기적으로 구셔야 됩니다. 4월 달에. 쟤는 왜 자기밖에 몰라? 이 소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나밖에 모른다는 소리를 외부에서 듣고 있다면 그건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그 다음 또 고비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비입니다. 상반기부터 벌써 지금 연달아서 치고 들어오네요. 이게 3월달, 2월달보다 좀 더 2월달보다 양력으로 5월달에 운이 힘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괜히 고비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위에만 양이고 다 지금 음이에요. 와르르르르르르 지금 음이거든요. 이게 산지박이라는 괴인데 오랫동안 안고 있었던 그런 증상이 있다면 빨리 치료 이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약을 좀 달고 삽니다. 5월달에. 병원을 좀 자주 갈 수가 있고 일단은 피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을 쉬셔야 될 수도 있어요. 심하면. 지금
이 사업이나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의 문제 때문에 내가 계속 아프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가정일 수도 있고 뭐 본가를 떠나야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여기서 후퇴하는 거. 일단은 물러서야 되는 거죠. 요양을 좀 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5월 달에.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5월 달에는 좀 SOS를 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6월 달을 보게 된다면 제가 좀 무겁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6월에 이제 운이 좀 돌아와요. 이게 화솜 이제 괴가 났기 때문에 조금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곳을 가시기보다는 혼자 계시는 게 치유가 좀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 7월 달입니다. 자 이거죠. 양력으로 7월 달 한참 눌러 가실 상황인데 사실 7월 달이면 좀 쉬셔야 되니까 날씨도 덥고 오히려 2월 달 때처럼 좀 적게 드시고 방만해지는 게으른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7월 달에는. 오히려 더 절제하시고 좀 야채와 신선한 과일 위주로 드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저기 좀 쑤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건강관리를 꾸준하게 하셨다 그런다면 아플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생길 만한 뿌리가 되는 달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는. 이 7월 달이 좀 예민해질 수가 있고 잠을 좀 설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음식 조절과 이런 몸에 대한 호르몬 작용으로 우리가 좀 누를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을 건강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고 7월 달에 건강한 식습관으로 개선이 좀 상당히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입추가 들어오는 가을 이제 시작이죠. 자, 8월 달입니다. 양력으로 산천대축이라는 아주 좋은 괴가 나왔습니다. 아, 이것도 일적인 부분에서는 좀 다소 무리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되도록 자기 시간을 좀 만들어주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제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를 모으는 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달로 넘어가시게 된다면 아주 좋은 괴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뇌아풍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하시는 부분이 이제 보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상당히 강한 운이 들어와 있어서 건강에 좀 더 관리를 취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내가 응급실에 실려간다거나 그러니까 약으로 치유는 바로바로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죠. 9월에 응급실에 이제 실려간다거나 뭐 어떤 결석이 생겨가지고 실려간다거나 그런 상황 생길 수가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그 다음 10월달. 자, 아주 좋은 괴가 나왔습니다. 자, 풍뇌익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 그동안에 보상이 충분히 들어오고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 아주 좋습니다. 다만 뭐 아팠던 일이 있었다 그런다면 상반기에 좀 골골골골 되는 일이 있었다 그런다면 10월 달에 말끔하게 낫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입동이 이제 들어오는 양력으로 11월 달 풍택중부 괴가 나왔습니다. 자, 중부는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좀 자주 나오는 게인데 열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독감이 찾아온다거나 또는 갑자기 이제 스마트폰 바라보는데 좀 시력이 좀 침침해요. 눈앞이 침침하거나 또는 여기저기 좀 피가 잘 안 돌아서 쑤신다거나 이런 가벼운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사랑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요거는 조금 게을러지셔도 돼요. 11월 달 운 자체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12월 달은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거죠. 정체기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산 두 개가 포개어진 모습이고 이 괴는 간이산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이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좀 더 내가 하던 선에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적당하게 정체기이기 때문에 금연이나 뭐 다이어트라든가 운동에 대한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거 해서 뭐하지? 변화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살도 쉽게 빼는데 나는 계속 정체기인 것 같아. 폭식하는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12월 달에는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냥 꾸준히 가시면 되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것들이 7, 8, 9 그 상반기 중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5월 달이거든요. 이 5월 달만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크고 작은 강약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궁금해하시는 애정운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양력으로 1월 달부터 한번 가볍게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1월에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상황이 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그리고 본인 위주로만 계속 말이나 태도에 상당한 의미 부여
그리고 강한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상당히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흔치 않은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상대방을 놓칠 수 있는, 그래서 이별로도 갈 수 있는 수순이 보입니다. 이럴에는 되도록 좀 상대방을 배려를 해주시고 좀 기다려주시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들 또 이별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띠가 바뀌어서 실제 23년 해가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양력 2월달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이 손에 들려있는 진일의 개처럼 번개, 천둥번개가 이제 두 개가 포개진 상황이에요. 서로가 진실된 관계라고 한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은 지나간 사람이다라고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두 분은 맺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분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근데 이제 잘 어울린다라는 것과 당사자들의 또 관계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주변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짝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가까운 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2월 달에 그런 부분을 내가 어긴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좀 함부로 대한다거나 너무 편한 나머지 그러면 이것도 1월 달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양력으로 3월 달도 한번 우리가 열어보자면 자 이건 이제 이해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신이 지금 그려져 있죠? 고니지라고 하는 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어쩌면 이 사람이 내 짝이 아니라 더 좋은 상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선 다소 좀 멀어지는 흐름이고요. 1, 2, 3월 달 모두 새로운 짝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을 만나신다고 한다면 양력 4월 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급속도로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혹은 헤어졌던 연인과 다시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4월에는 굉장히 진도가 좀 깊은 단계까지 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결혼 얘기도 이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4월 달에. 우리 언제 결혼할 거야? 라고 이제 주변에 공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양력으로 5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분이 고민이 많아 보이죠. 화래사업이라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부터 다시 짚어봐야 될까라고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냥 좋아하는 일만 신경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의 가정사, 종교 문제 또는 어떤 결혼에 임박했을 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또는 뭐 삼자가 이렇게 얽혀있는 관계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얽혀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나쁜 관계가 되진 않은가,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진 않은가 이렇게 자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5월 달에는 다소 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월 달은 또 어떠냐면 이제 5월 달이 침체기였지만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왔어요. 지금 꽃바구니를 과일바구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실룩실룩거리는 이 표정 보이십니까? 성격이 너무 잘 맞고 또 내가 그동안 바래왔던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5월에 이어졌던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분에 대한 투자가 늘어가겠죠. 만나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7월 달에는 또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5월에 침체됐다가 6월에 좀 상승을 했지만 7월에는 또 운이 또 하강을 합니다. 우리가 애정운적인 면을 봤을 때 풍천소축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동안 상반기에 실수했던 관계를 마리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매달리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데 주변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인 분들과 연을 끊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이제 7월에 다소 좀 보입니다. 힘들 수 있어요. 본인 혼자만의 싸움은 아니기 때문에. 양력 8월 입추가 들어오는 가을을 한번 또 살펴보자면 바람 두 개가 포개어진 모습인데요. 쉽게 결정을 못하는 이렇게 결혼하자란 얘기가 이제 상반기에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서 날짜를 정한다거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양보를 또 어느 쪽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수순이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내가 나의 이미지를 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장자들에게 조금 의논을 하고 현명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두 사람만 섣부른 결정을 해서 서로가 또 약간 부딪히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게 8월 달의 상황이고 양력 9월 달로 넘어가서는 내가 꿈꾸지 못하는 다른 외부 환경에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이 가서 기존에 있던 짝에게는 좀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외형적인 거
돈이라던가 연봉이라던가 그 사람의 어떤 그 부모님의 재산이라던가 이런 외형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진실된 걸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서서히 두 분의 관계는 가까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 10월달 이제 눈을 가리고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천풍구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위에는 하늘이, 아래는 지금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정작 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답이 있는데 계속 답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 또는 상대방의 진짜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만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도는 나가겠지만 두 사람의 사이는 조금씩 조금씩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양력으로 11월달 입동이 들어와서 자, 보시면 사랑이 멀리 높은 곳에 있지만 많은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카드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이 괴는 수레돈이라는 괴고요. 이제 결혼식 날짜를 막상 잡고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까지도 망설이고 있을 수 있어요. 또 두 사람이 2% 부족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맞나? 우리 이렇게 가도 되나? 초조해질 수가 있고 11월 달에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주일 동안 주말에만 계속 의무적으로 만났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데이트를 하실 때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냥 각자의 생활에 집중하시면서 약간 거리를 둬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밖에서 쳐다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면 정작 12월 달에는 산합이라는 괴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실 거고, 그리고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좀 이제 그 사람의 진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을 똑바로 보시고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진실된 영혼을 좀 탐색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로소 아름답게 두 분의 사랑을 조각할 수 있는 달이 12월 달이 되어서야 돌아옵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흐름을 다채롭게 한번 다양한 각도로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